도대체 엄마 어디 간 거야? 오, 이거 봐. 이거 오랜선, 이거 왼손. 어? 엄마 도대체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비가! 비가! 엄마 뭐해? 왜? 뭘? 엄마 왜 그렇게 이상하게 누워 있어? TV 보니까 그렇지. 건들지 마. 그렇게 TV 보면 재밌어? 아이 뭐해, TV가 거꾸로 보여. 아이 그보다 머리가 빗솔려. 엄마 괜찮아? 아이 저리 비켜. 어 알았어, 숙제하러 갈게.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원희 엄마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응? 아니 모르겠는데. 응? 아니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엄마는 왜 저렇게 누워서 TV를 보는 거죠? 그리고 엄마 사춘기가 온 걸까요? 왜 이렇게 쌀쌀했지? 뭔가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봐서 담자. 호잇! 호잇! 몸짱이 될 거야. 엄마 나랑 같이 하자. 아까부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아우 평소에도 엄마 계속 그렇게 누워있고 앉아있으니까 살만 찌는 거지. 아 맞다. 어쩌리지마. 어 놀래라. 근데 뭔가 이상하네. 오늘은 왠지 엄마의 기운이 왜 이래 약해 보이지? 그 뭔가 그 엄마의 강렬한 그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몸이 안 좋은가? 이상하네. 엄마 배고픈데 우리 밥 언제 돼? 어? 다 됐어. 어? 와 밥이다! 어? 근데 이게 뭐야? 왜 반찬이 밥그릇 위치에 있고 밥그릇이 중간에 있어? 이게 무슨 일이지? 매! 이상해? 그냥 먹어! 왜? 왜? 일단 먹자! 하루 이틀이냐? 아이고 빨리 먹자 배고프다. 엄마는 안 드세요? 아 먹어! 가면 몸엔 아빠도 이상하지만 엄마도 이상하단 말이지. 원이야 그러니까 구구지. 뭐? 난 정상이야. 하나도 안 이상해. 엄마가 이상하지. 엄마가 이상하리만큼 힘이 세. 너무 세. 그것도 맞네. 엄마도 신기할 정도로 힘이 세. 아니 근데 엄마 오늘 컨셉이야? 왜 왼손으로 밥을 먹어? 뭘? 어 그러게 엄마 오른손잡이잖아. 오늘 어설픈 게 컨셉이야? 엄마 내 개그 탐하지 마. 우씨 나도 거꾸로 쓸 거야. 숟가락 뒤집어서 쓸 거야. 이렇게.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난 이제 방 가서 숙제할게. 잘 먹었습니다. 어? 이거 남았네. 아빠, 나 게임하고 싶은데 같이 게임하면 안 돼? 숙제 다 했어? 어. 어, 그럼 게임하자. 오케이. 원이야, 같이 가자. 응? 왜? 가자. 원이야, 잠깐만. 엄마, 이건 오빠 방이잖아. 나 숙제해야 돼. 여기 들어가봐. 아니, 왜? 원이야. 어? 뭐야, 엄마? 응? 뭐야, 갇혔어. 어, 왔어, 내 딸. 엄마. 아, 가자, 가자. 아, 엄마, 다음엔 누구로 바꿀까? 여기, 아, 그거를. 어? 원이야, 너 숙제한다며. 숙제 다 했어? 다 했어! 그놈의 숙제! 에이 진짜! 뭐야! 원이 말투가 왜 저래?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아 진짜! 귀찮게 왜 계속 말 거는 거야! 뭐? 원이 너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돼? 안 돼? 그만해! 왜 싸워? 엄마 이건 싸우는 게 아니지! 혼내는 거지! 왜 내 딸 혼내? 아니 엄마 딸만 아니고 내 딸도 많잖아! 아니거든! 뭐야? 언니 왜 저래? 사춘기야? 그런가 봐. 요새 애들은 사춘기도 빨리 오나 봐. 원이야! 원이야! 아 왜? 원이야 왜 그래?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우리 아빠 아니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아빠가 미워도 원이 아빠지. 오빠가 너 태어나는 것도 다 봤는데. 원이 아빠 맞아. 진짜 인간들이랑 말이 안 통하네. 헤이 누구 전화야? 원이야 누구 전화인 줄 알려면 화면을 봐야지 왜 뒤를 보고 있어? 뭐 어쩌라고? 원이야 너 무슨 불만 있어? 에이 없어! 아 진짜 원이가 왜 저러지? 무슨 소리? 오빠! 뭐야? 엄마야! 원이야!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엄마랑 언니가 거울 속에 갇혔어요. 저는 저번에 거울 속에 갇혀 있어서 거울 속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몰라서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떡하죠? 잠깐만, 이거. 거울 속에 또 갇힌 거야? 어떡해? 어떻게 된 거야? 아, 꺼내줘. 으유, 넌 또 속는 바보야? 작전 성공! 어이구, 하여튼 내 동생 똑똑하다니까. 뭐야, 어떡해? 오빠, 어떡해. 오빠가 갇힌 것처럼 우리 다 갇혀버렸어. 큰일이야. 아빠 혼자 남았어. 그러고 보니 아빠는 거울 속에 있는 날 봤을 때도 거울 속에 갇히지 않았어. 어쩌면 아빠가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라. 오, 정말! 그러려면 아빠가 내 방에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기다려보자. 아까 가짜 엄마가 날 이 방으로 밀었어. 그렇다는 건 저 가짜들이 아빠를 내 방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거네. 아빠, 제발 빨리 와줘. 응? 뭐야, 버섯돌이 원이. 너네들 방에 간 거 아니었어? 응? 아니야. 그보다 내 방에 좀 가봐. 어? 네 방에 왜? 그냥 좀 가보라면 가봐. 원이, 너 말버릇이 왜 그래? 너 진짜 혼나. 시끄러워. 그만 싸워! 아니, 엄마, 싸우는 게 아니고 혼내는 거라니까. 오늘 진짜 왜 그래? 아, 그리고 오늘 아쿠아 플라넷 가 그랬잖아. 다들 옷 입고 나와, 빨리. 어? 아, 진짜 오늘 다들 왜 그러지? 나도 이상한가? 가자! 어. 뭐해, 다 같이? 완전 웃겨. 밖에 추워. 옷 똑바로 입어. 에이, 안 가! 안 가! 뭐야, 잠깐, 이거 어디선가 느껴본 적 있는 기분인데? 아, 저번에 버섯돌이가 거울 속에 받쳤을 때 설마 혹시 모두 다 갇힌 거야? 아. 에이, 누가 자꾸 전화하는 거야? 어디도 갇혔어. 엄마도. 어, 이건 몇 번째야? 아우. 컵을 거꾸로 들고 먹고 있어. 분명히 엄마도 갇힌 거야. 아, 그래, 버섯돌이. 버섯돌이는 저번에 갇혔으니까 이번에 또 안 당했겠지? 버섯돌이. 버섯돌이 괜찮나? 어떡하지? 아, 그래, 버섯돌이 방에 가봐야겠다. 아, 맞다, 거울 보면 안 되지. 이렇게 들어가자. 버섯돌이, 원희야, 엄마! 어? 어? 아빠다. 어? 오빠! 아빠 왔어! 왜 다 여기 있어? 모르겠어. 아빠, 혹시 모르니까 이쪽 보지 마. 어? 왜? 아빠도 갇히면 어떡해? 그런가?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꺼내지? 아, 힘으로 엄마를 이길 수가 없는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 모르겠어. 아빠 알아서 해봐. 아, 그거야. 아빠한테 좋은 수가 있어. 어이, 엄마. 뭐? 어이? 에이, 아, 진짜.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여기. 어? 아, 오, 엄마다. 어떡하셨어? 오, 빨리 나왔어. 풀어줘. 오, 나 이제 아빠 안 들킬게. 아파야지. 아, 잘했어. 빨리 가자. 오, 작전 성공했어. 가짜 엄마는 단순해서 때리고 도망가면 따라오더라고. 아, 이제 우리는 무력을 얻었어. 슈퍼 최강 엄마. 이제 버섯돌이랑 원희만 끌고 오면 돼. 가자. 그래, 내가 끌고 올게. 빨리 와봐. 원희야, 원희야, 이리 와봐. 원희야, 이리 와봐. 아니, 버섯돌이, 버섯돌이. 오빠 어디 갔어? 오빠 찾아, 오빠. 왜? 와봐. 어, 아, 오빠 왜 그래? 아니, 잠깐만 저기 가보자. 야, 와봐. 뭘 보니 방언이야. 아, 어, 나왔어. 나왔어. 아, 이제 성공했다. 힘들어. 아, 근데 아빠. 어? 왜 나 다 이겼는데 꺼내주는데? 뭐를? 모든 게임 나 이제 거의 다 이겼어. 아빠, 제발 빨리 와줘. 아. 근데 두 명이었는데 잘 됐다, 보드 게임. 어, 그래, 빨리 하자. 아, 나 할 줄 모르는데. 아, 알려줄게. 응, 알았어. 일단은 네 개가 아니라 다섯 개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다 가져갈래. 안 돼, 그럼 보석이 너무 많잖아. 모르겠어, 아빠.
지금 보드게임이 중요해? 아무튼 아빠 때문에 나온 거야. 역시 우리 가족의 브레인. 아우, 아빠 탐정. 응? 첫 번째가? 아무튼 해결! 왜 이번엔 아빠 탐정인데? 근데 왜 아빠는 안 갇힌 걸까? 봐서 탐정. 에이, 또 마음이 써. 우린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반대로 되는 성격으로 만들어졌는데 저 아빠는 이랬다 저랬다 자아가 수십만 개야. 특정 성격이 없다고 변덕쟁이. 버섯 탐정.